네, 오늘은 422쪽부터 공부하시죠. 음소유미나함지하야 이총왕사하야 불감성냐니 지도야며 처도야며 신도야니 지도는 무성이 대유종냐니라 위하지도는 불거기공함회기장미하야 이종왕사하야 대상이종기사오 이불감유기성공야님 유지도의 대천종부리 성공즉주어천야님 저도의 여견이라 천지 변하면 초목이 퍼대하면 현인이 은하나니 여괄활랑도 무예라니 개언근야라 사거상하야 근군이 무상득지의고로 위격절지상이람 천지교감하면 즉 편하만무라야 초목이 번성하고 근신소암 천지 폐격 즉 만물이 불수하고 군신 도절하야 현재 은둔 하나님 사어 폐격 지시의 관람회장이면 즉수무영예나 가구리님 언당금자수야람 군자 황중통리하얌 방중은 언중덕재내님 석황자지의야람 정의거체하얌 수제촌위거하체니 석상자지의야람 미제기중이장어사지하며 바로사업하느니 미지지야람 황중문거중야라 문중이 다러리하고 거청위불시리 미하지체니 오는 초니로대 제군지중정지의람 미적어중이 통창어사체하고 발현어사업하느님 덩비지지성야람 미제기중은 부석황중이요 창어사지는 부석허체람
지금 우리는 곤궤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 곤궤의 이제 그 처한 위치에 따라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음수유미나 함지하야 이중왕사하야 불감성냥이. 음이 비록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는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건 참 좋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밖으로 떠벌리지 않고 함지하야 속으로 딱 가지고 있어서 이중왕사하야, 왕사는 큰일 하는 사람, 집으로 말하면 가장이 하는 일을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왕사, 왕이 하는 일에 종사해서 불감성량, 여기 감히 감자 한자를 잘 의미를 해보셔야 돼요. 감히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것은 지도야며 땅의 돌이며, 땅은 아무리 땅이 자라고 싶어도 땅이 길러주는 능력은 있어도 하늘의 햇빛을 받지 않고 길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터도야며, 그것은 또 아내의 도단 말이지. 신도야며, 신하의 도리이니 지도는 무성이 대유종량이라. 그러면 지도라는 것은 땅의 도리는 이룰성자 성은 없지만 대유종냐라. 대신해서 마칠종자 종자가 있다. 종은 끝내준다. 종결짓는다. 마무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일을 마무리하고 그 공은 누구한테 돌린다? 하늘한테 돌린다. 일은 신하가 마무리를 짓고 그 공은 누구한테 돌린다? 하늘에 돌리고 남편에 돌리고 임금에게 돌린다. 위하 지도는 불거 기공하고 함회 기 장미하야 이중왕사하야 태상 이 위하 지도,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의 도리는 불거 기공, 그 공에 거하지 않아. 즉 그 공을 차지하지 않아. 않고 함회 기 장미하야, 장자는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문장이라겠고, 밑자는 아름다우니까 그 찬란하게 빛나는 문장을 함, 머금을 함자고, 휘는 딱 머금고서 드러내지 않는 게 휘지요. 햇빛이 해가 사라져서 세상이 어두워지듯이. 그런데 그 실체는 그냥 있죠. 그렇죠? 다음날 해 뜨면 거기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딱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드러내지 않아서, 그 드러내지 않은 채 이종왕사하야, 그런 능력과 여기 그 문장이죠. 장을 가지고서 왕사, 왕이 하는 일에 종사해서 대상 이종기사요, 그 윗사람을 대신해서 일 마무리 짓고, 그러면서도 그 이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감 유기 성공량이 감히 그 성공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것은 마치 유지도 대천종물이 성공즉 주어천냐니 처도여견이라. 그것은 마치 지도가, 땅의 토가 하늘을 대신해서 저 물건을 마무리 지으면서도 성공하게 되면 주어천냐니 하늘에 주장을 하니 처도 여견이라. 아내의 도리도 또한 그러하더라. 이게 이제 함장 가정이라는 그거지요. 이제 관랑부구에 대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천지 변화하면 초목이 번하고, 천지가 변화하게 되면 초목들이 번창하고 번식하고, 천지 폐하면 현인이 은하라니, 천지가 딱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딱 가둬버리면 현인이 은하라니 현명한 사람들이 숨어버려. 여괄 그래서 여기 주역이 말하기를 관랑부구 무예라 하니, 그 주머니에 주둥이를 딱 이렇게 묶어 매버리면 무구 허물도 없고 귀찮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개언근자라. 그것은 삼가하다, 삼가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다. 사, 거상하여 근군이 무상득지 의고로, 이 구사유지요? 사가, 이제 내께에서 외께로 올라뛰었지요? 윗자리에 있어서, 근군이 임금한 아주 가까운 자리까지 올라갔어. 근군이 무상득지이라. 서로, 근데 임금 가까이 갔는데도 임금한테 신임을 확실히 받지 못하는 처지야. 그래서 서로가 잊지 못하는 의의가 왜 이런 거죠? 고로 위 격절지 상이다. 이 격절이라는 것은 격은 간격을 두는 거고 절은 끊어진 거니까 연결되지 못하고 거기에 간격이 생긴 거예요. 이 간격이 생기지 않아야 기가 흐름이 막힘이 없는 건데 기가 오히려 막힌 자리죠. 간격의 상이다. 천지 교감 즉 천지가 교감을 하게 되면 변화 만물하야 만물이 변화되어서 초목이 번성하고 저 초목들이 다 번성하고 군신 상제하야 이 도형하고 임금과 신하가 상제하야 제자는 이럴 때는 제자가 만날 제자로 쓰이는 거예요. 사귈 제자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 교제한다고 할 때 제자는 근데 이 제자가 일반적으로는 즈음 제자지요. 뭐뭐 할 때쯤 이렇게 그런 때는 계제에 할 때 쓰는 그런 제자고요. 군신상득이 도형하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나서 도가 형통하게 되고 천지 폐격하면 하늘과 땅이 문을 닫아버려서 간격이 생기면 이 불수하고 온갖 사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군신 도절하야 임금과 신하가 도가 끊겨서 군신의 도가 끊겨서 그럴 때 괜히 잘못 나섰다가는 맞아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자 은둔하라. 현명한 사람들은 숨기고 돈자는 피해 도망가는 거죠. 위에 은자는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고 밑에 있는 돈자는 이게 책받침 병이 들었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거예요. 은둔해서 은둔 안 하니 사어 폐격지시에 이 구사효가 육사효죠. 육사효가 폐격지시 닫아버리고 이 끊어지는 그런 시점에 관랑휘장이면 주머니를 꽉 묶어서 휘 감추고 저장해 준다면 드러내지 않는다면 수, 무, 영예나 비록 착한 칭찬이죠. 영예가 없지만 가득 무구리니 또 허물이 없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니 명예도 없지만 허물도 없게 될 것이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언, 당, 근, 자수야라. 마땅히 스스로 내에 삼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자리가 관랑무구라예요. 이제 6호짜리를 가는 거죠. 황상원기를 푸는 거예요. 군자 황중통리하야. 오늘은 이 황중통리라는 네 글자의 의미를 좀 잘 알고 가십시오. 황중통리하야. 참 번역도 어려워요. 그죠? 군자가 황이 중도를 얻고 통리, 이치를 다 두루두루 통하게 되어서 근데 여기서 쓰인 황중이라는 것은 덕이 제네 중용의 덕이 내면에 다 있다는 말이니 누루황자 황자의 의미를 해석한 자리예요. 그 자리는 정위거체하야 반듯하게 위치에 탁 나가서 거체 그러면서도 사실은 체에 거한다. 체는 뭐예요? 이 체는 곤궤의 본체에 거하는 거예요. 즉
군궤는 땅의 돌이니까 땅의 도, 신하의 도, 아내의 도의 본체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거처입니다. 수, 제, 존이, 거, 하체니 비록 유고짜리니까 높은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거, 하체, 아랫사람의 그 체에 거하는 거예요. 즉, 신하의 체에 있는 거예요. 석, 상자지야. 그러니 치마라는 게 뭐예요? 암만 화려하게 입어도 치마는 아랫돌일 뿐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제 기중이 창호 사지하며 바로 사업하나니 미지지하. 그,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맹자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진짜 아름다움은 속에 있는 거죠. 어떤 속?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몸을 갖추고 나서 해맑게 웃으면 그 자체가 바로 아름다운 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속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지 못하면서 얼굴에 이렇게 바르고 찍어바르고 이 글의 원리, 이 입지로 볼 때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미지의 기중,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으면서 속에 있어서 창어 사지 않아요. 손, 발, 그리고 행동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창, 사지하며, 여기 창 자는 빛날 창 자예요. 그 사지에 빛을 발하며, 바로 그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로 발동이 됩니까? 사업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 미지 지하라. 그거야말로 아름다움의 지극한 경지가 될 거다. 이게 바로 황상 원길 할 때 원길을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황중이란 이제 저는 아까 주자는 토막토막 잘라서 해석을 했지만 정자는 이 전체를 묶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황중이란 문거중야라. 그 문체가 속에 있다는 거다. 군자 문중이 달어리하고 군자가 문체가 속에 있어서 그 속에 있는 문체가 달어리 이치에까지 다 도달하고 이치에까지 다 통달하고 거청위의 풀실이 바른 위치에 딱 거하여서 풀실 잃지 않는 것이 위하지 체 아래가 되는 체 아래의 본체가 되는 것이니 오는 존이로되 이 유구짜리니까 오는 높은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이 전체의 궤가 바로 뭐냐면 제곤 곤궤라는 땅이라는 아내라는 여자라는 아랫사람이라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유취중정지의라 이 곤궤의 유고휴에서는 오직 중정, 중앙의 위치, 그 다음에 바른 위치라는 그 중정 두 글자만 취했을 뿐다. 다른 데에서 유고의 위치는 임금의 위치로 풀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건궤와 곤궤를 대칭으로 볼 때, 이럴 때의 곤궤의 유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을 이끌어가는 신하들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풀이한다. 미 적어 중이 통창어 사치하고 아름다움이 즉 아름다움 또는 훌륭함 뛰어남 이런 것들이 적어 중 그 속에서 쌓여져서 통창어 사치하고 손과 발 행동 모든 것이 사체겠죠. 사체에 두루두루 바라고 발현어 사업하나니 그것이 사업에까지 발현이 되나니 덕미지 지성야라 덕의 아름다움이 지극히 성대한 것을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토막토막 이렇게 마지막 토막을 잘라서 하는 거예요. 미제 기중 창어사지라는 분말을 풀이하는 거죠. 미제 기중이란 말은 부석 황중이요 누루황자
황이 중앙에 있다는 거고 속에 있다는 거사지는 부석 거체라. 상호사지라는 말은 그 거체, 분체에 거기 426쪽 진제서씨왈 주를 좀 보겠습니다. 진제서씨왈 황중은 중덕이, 황중이라는 말은 중심을 일체는 중의 덕이 체낸 것이고, 통리는 이치에 통한다는 것은 문, 묵을 통이니 그가 통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언, 유순지덕이, 왜 유순지덕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음으로서 음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유순의 덕이 온호 내이 지성야라. 온 자는 온축, 쌓일 온 자예요. 내면에 쌓일 지극히 성대한 자리다. 정의는, 바른 위치라는 정의라는 두 글자는 당, 제, 중지, 위요. 그 중앙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중앙 위치에 딱 있다는 거고, 거체는 거하체의 불참이니, 아래의 체에 거하여서 불참, 우리 사람을 참욕하지 않는 거예요. 참남된 짓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언 유순지덕이 형어 외이 득당야라. 말하되, 유순한 덕이 외면으로 형체가 드러나서 득당, 마땅함을 얻는 거다. 황중통리 즉, 미제 기중이 창어 사지하고, 황이 중앙에 있어서 이치에 통하게 되면 미제 아름다움이 속에 있어서 사지에 펼쳐지고, 정의 거체 즉 가바로 사업이니, 정의 거체를 하게 되면 가바로 사업이니 사업에까지 표출이 될 수 있으니, 이오 개중이나 유기효와 유고효 두 효지요. 이오가 다 중도를 얻기는 했어요. 그죠? 이는 내께에서의 중도, 오는 외께에서의 중도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이는 내께지 중이니, 이는 내께의 중도이니, 기자는 푸르이기 소행이에요. 그 외면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푸르이기 소행. 그 행한 바가 의심되지 않을 뿐이요. 오는 외께지 중이니, 유고효는 외께의 중에 있는 것이니, 시여외자는 그것이 외면으로 시행될 때는 사업지 가관이니 사업을 펼쳐서 볼만한 것이 있게 되는 그런 자리니, 곤도짐이 지차극이라. 곤도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고로왈 미지지하라 아니라. 그래서 아름다움이 지극하다. 미지지라고 했다. 이거죠. 우왈 통리 사자 당만이니, 또 말하기를 황중 통리 네 글자를 마땅히 자세히 구경을 해야 되니, 함양 불쑥하고 조수 불고 하지요. 우리 함자는 이게 이제 함양할 함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함자는 이런 그 하얀 종이에 물이 차츰차츰 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꽉 배어들 있는 청색물을 떨어뜨리면 청색으로 쫙 길잖아요. 그렇게 해서 길러나가는 거니까 좋은 품성을 쫙 기르는 것이 함양이에요. 함양 불쑥하고 함양 공부가 익숙하지 못하고 조수 불구하고, 조수라는 것은 조는 잡을 조, 수는 숫자지요. 뭘 잡지요? 마음을 잡는 거예요. 조수 불구하고 마음 잡기를 굳게 하죠. 천리 유 일호지 미순하고, 천리가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순수하지 못함이 있고, 인욕이 유 일호지 미가면 사람의 욕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아직 제거하지 못한 것이 있게 되면 미득이 황중이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된 그런 정도가 되면 황중이라고 할 수가 없다 말이죠. 황중통리에서 황중을 풀이한 거예요. 함양이 수구요. 함양 공부가 익숙해지고 조준이 고위면 조준 공부가 아주 견고해지면 천리전이 인욕허이라. 천리가 온전해지고 천리는 사람 본래 타고난 때에 위치지요. 인욕허이라. 사람이 부리는 욕심이 다 제거될 것이다. 연이나 그러나 조리입니다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순서가 있고 따지는 게 있는 조리라고 하잖아요. 조목이 있으니까 조리에 조리가 아직 미달하고 맥락 미관즉 우리 맥락이라고 하잖아요. 맥락이 관통되지 못하게 되면 시 오너 내자 이것은 내면에 온축된 것이 쌓여져 있는 것이 수유 중화 혼후짐이나 비록 중화 혼우한 아름다움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 무융창 관통지묘하야 융은 융합하고 창은 펼쳐지고 관통 통하는 거죠. 그런 묘미가 없어서 미득이 통리하니 아직 통리가 되지 못하니 필 황중이 통리하야 창어 사지하고 바로 사업 이후에 반드시 황이 중도를 차지하고 이치가 두루두루 다 통해서 사지에까지 펼쳐지고 바로 사업 이후에 사업에까지 드러난 이후에 위 미지진이 아름다움의 지극함이 되니 이거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맹자왈 충실이 유 광휘지 위대요. 이 충실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컵이 여기다가 만약에 뭘 담는다 하면 만약에 금을 담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금을 담기 시작하면은 속에 한 덩어리 있을 때는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지. 그러나 좀 차츰차츰 채워져서 금이 꽉 차버려서 이렇게 수북이 쌓여버리면 멀리서 봐도 저 금을 담은 컵이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충실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채울 충자, 채워질 실자예요. 채워져서 광휘, 거기서 빛을 바르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을 큰대, 대라고 하고 사람의 경지를 나타낼 때 대인, 성인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맹자에. 그러니까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그릇과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잖아요. 담는데 그게 꽉꽉 빈틈없이 꽉 채워져서 겉으로 드러날 때까지 채워진 사람이 대라는 거예요. 대요. 대이 화지지 위성이라 하니 거기부터는 꽉 채우는 데까지는 인간이 노력해서 돼요. 훌륭한 사람 되는데 그러나 거기까지 가서 조화가 되는 변화가 돼서 조화가 되는 그런 경지 조화가 되는 것을 성인의 경지라고 했는데 그 대의화지라는 그